올 봄에 깎이 접으러 감나무 접을 붙인 모습입니다. 붙인 모습을 싹이 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어플을 키시고 키신 상태에서 지금 이거와 같이 확대를 해서 보시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면 확대를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 눈과는 다르게 확대경을 가지고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제대로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포커스를 일치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것이 더 살아있는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일반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이 현재 살아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윗눈도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자체가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다시 다른 가지를 붙인 것도 한번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포커스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눈이 이 새 눈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라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또 붙인 것도 한번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 자체가 확대를 해서 보셔야지만 이 눈 같은 경우는 거의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 아랫부분 것도 보시게 되면 눈이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동감이 보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아래 눈 같은 경우도 눈이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접붙인 것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확대를 해서 눈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접목했던 이 접순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접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은 켜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접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깎이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일찍이 이 접붙였던 것이 현재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